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주간 뉴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현정익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청송군을 소개합니다. 청송군은 경상북도 동부 중앙에 위치한 군으로 대표적 관광지로 주황산과 달기골의 약수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3대 암산으로 꼽히는 주황산의 절경과 약수탕의 회원만으로도 청송군은 뛰어난 관광지로 평가받는데요. 주황산 국립공원은 수려한 경관과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청송군 1원이 2017년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명승 관광지 청송군 소식과 함께 경북 주간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청송군에서 경북 과수산업의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새바람행복버스 현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간담회는 이철우 도지사의 적극적인 주제 아래 활발한 논의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청송군청 회의실에서 지난 19일 경상북도 18번째 새바람행복버스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생 애로사항 건의 및 답변의 시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과수 한방병 방제 등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 후 사과재배 농가를 방문해 스마트팜 시스템을 이용한 과수재배법을 살펴보고 농가주 애로 사양을 듣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주군에서는 여성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여성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성주여성대학을 매년 개설하고 있는데요. 36번째 성주여성대학이 개강했습니다. 성주군이 지난 22일 제36기 성주여성대학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이병환 성주군수, 김경호 성주군 의회의장, 여성단체협의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주여성대학은 전문적이고 우수한 여성리더를 형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평생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성주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해 운영하며 힐링상담학과 힐링인문학과로 나눠 트렌드에 맞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계획될 예정입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올해부터 도입된 두 개반 시스템으로 차별성이 높아졌다며 수료후 활발한 사회참여 활동으로 행복한 성주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길 당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역에서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구호활동을 지휘할 전국재해구호협회 경북지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구호활동 컨트롤타워 역할뿐 아니라 의원군품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각종 재난 시 신속한 재해 구호 활동을 위해 희망브릿지 전국 재해 구호 협회 경북지사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최근 포항 및 경주 지진, 태풍 등 각종 재난이 집중된 지역으로 재해 구호 물류센터의 구호품 전달에 장시간 소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차로 경북도지사는 본격적인 폭염 및 태풍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도민의 생명과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상주 소식입니다. 상주시가 중앙로 도로광장의 서문 사거리부터 SC 제일은행 사거리까지 270m 구간을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갖춘 거리로 조성합니다. 이번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 19일 주민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상주방송에서 전해드립니다. 중앙로 도로광장 조성 사업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 시행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시내 주요 도로인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서문 사거리까지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참석 인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선착순 100명으로 제한됐지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주시 공식 유튜브에서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사업안 설명, 질의응답,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이상 상주방송 아나운서 정혜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경상북도를 방문했습니다. 포항의 죽도시장을 찾아 마스크를 나눠주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면서 휴가철 코로나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취임 후첫 경북 방문을 나섰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지역 일선 현장의 방역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포항 죽도시장에서 전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과 시장 상인들에게 방역물품을 전해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포항 여객선 터미널을 찾아 방역 상황과 특별 수송 대책을 점검하고 포항과 울릉도를 오가는 주민들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준공된 영주댐은 일부 환경 단체들이 녹조 발생, 구조물 위험 등을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면서 진통을 겪어왔는데요. 영주댐을 정상화하기 위한 영주댐 발전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영주 미디어에서 전해드립니다. 영주시가 영주댐 조기 정상화를 위한 발전 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출범을 통해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조기 정상화를 위한 지역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앞으로 영주댐 조기 준공을 통한 관광 자원화 및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방침입니다. 장욱현 시장은 영주댐 발전 협의의 출범에 따라 앞으로 영주댐과 주변 지역의 미래 발전을 제시하는데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것으로 경북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